전쟁이 일어나고 혐오는 깊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비극으로 얼룩져 간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찾으러 떠나버리고 나는 성장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 사막에 홀로 떨어져 헤매고 있을 때, 내 곁으로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다. 지혜로운 노인, 융과 함께. 그들은 방황하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 다음 날 나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첫 번째 햇빛을 받고 일어났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어린 왕자나 지혜로운 노인은 없었다. 그래, 비행기를 고치는데 집중할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소중한 물을 써가면서 하루 종일 낑낑대며 일을 했다. 태양이 뉘엿뉘엿해지자 일을 멈췄다. 나는 지치고 탈진했다. 덕분에 일의 진도가 너무 느렸다. 모래 위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다. 모래는 여전히 따뜻했다. 여태껏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는 생각했다. 난 평생토록 어린이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내 경험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저 그렇게 나 혼자서 살아온 걸까? 나는 성장해야 하나? 모든 인간들이 성장해야 하는 걸까? 그게 내가 여기 이 사막에 온 이유였을까? 지혜로운 노인을 만나서 내 삶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때 동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지혜로운 노인의 손을 잡고 내게 걸어오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말 많은 의문이 있었다. 그들이 앉자마자 의문을 쏟아내었다. 앙투안. 이카로스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휘브리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 휘브리스는 심리학 용어로는 인플레이션, 팽창이라고 한다네. 인간들이 신들에게 속한 힘을 장악하려고 할때 생기지. 나는 잠시 가만히 그곳에 서서 지혜로운 노인이 말해준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진리는 과연 나를 넘어서 있는 것일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앙투안.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지혜를 얻는 과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신들에게서 힘을 훔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 요약할 수 있지. 하지만 전문가를 한분 모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네. 앙투안. 누구시죠? 노인.
글쎄, 융 박사라면 확실하지 않겠나? 이분을 한번 말한 적이 있었지. 잠시 기다리게나. 융 박사의 등장. 지혜로운 노인은 주머니에서 둥근 돌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내부에 강렬한 빛을 머금은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그것을 귀에 끼고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로 저편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다. 잠시 후에 그 돌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노인, 나는 파울라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분은 융 박사의 친구야. 융 박사는 현재 우리를 만날 수 없다네.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다음 휴식 시간까지 기다려준다면 흔쾌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군. 앙투안, 그분을 만나고 싶네요. 파울라 박사는 융 박사님이 여기에 오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하나요? 노인, 아마 두세 기쯤. 앙투안, 아니, 두세 기라고요? 농담이시죠? 노인, 농담이야. 인간들은 참을성이 없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를 기다려야 한다고 봐. 내가 말했듯이 정신의 세계에서 두세 기는 아주 빨리 지나간다네. 실제로 내 주머니 시계가 가리키는 대로 2분이 지나자 융 박사가 우리 곁에 와 모래 위에 앉았다. 어린 왕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린 왕자. 빛보다 빠르게 오셨네요. 노인, 과학자들은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생각의 속도를 잊고 있어. 내가 의문들을 이야기하자 융 박사가 말했다. 융, 인간은 자아가 진화에 완전히 흡수된 상태로 태어나죠. 아기의 자아는 태어날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죠. 노인, 그게 아기의 상태지? 앙투안, 이 개념은 잘 이해했어요. 진화와 자아의 적절한 거리. 융 박사가 말을 이었다. 융. 아기는 자신과 어머니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자아를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아기가 스스로 한 명의 사람이라고 느낄 때 이는 나라는 개념이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를 때죠. 이때 아기의 자아가 창조되고 진화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기의 자아는 진화에 다가서고 물러서고 더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는 춤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면 진화를 더 흡수하고 의식을 더 많이 얻는 것이죠. 뒤로 물러날 때면 자신이 배운 것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과정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답니다. 앙투안, 왜 자아는 진화에게 가깝게 갔다가 물러나는 것인가요? 융. 자아는
진화에 오랫동안 가까이 머물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불에 타버리게 돼요. 진화는 엄청나게 빛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성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이카로스를 잊지 마세요. 그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려고 했던 인간이었어요. 앙투안. 아, 진화에 다가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한다면 저의 자아는 불타버리겠네요. 융. 인간의 자아는 진화에게 다가갔다가 멀어지면서 나선형으로 진행한답니다. 성장의 과정은 항상 위로 향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자아가 진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인간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팽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휘브리스가 그런 거죠. 앙투안. 왜 우리는 어린이가 되는 상태를 떠나야만 하나요? 융. 유아기는 대단한 인식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자아와 진화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요. 인간의 창조성이 피어나지요. 이는 인간이 유아기에 가진 향수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종족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초기 상태이자 신비로운 참여로 불리는 상태예요. 앙투안. 오, 설명해 주세요. 융. 이 용어는 인류학자 레비브렐이 만든 용어인데 원시 문명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노인. 이 향수는 로스가 말한 고귀한 야만인을 설명해 주지. 융. 최근에 많은 연구들도 똑같은 향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과 완전히 접촉하고 있는 원시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완벽한 상태로 보는 거죠. 앙투안. 그렇다면 유아기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건가요? 융. 남의 집 잔디가 언제나 더 푸르게 보인다고들 하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보기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린 왕자. 삶 전체를 어린 시절의 상태에서 살 수도 있을까요?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 결국 제가 자란다면 제가 사는 별에는 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거예요. 융. 어린이로 돌아가려 하는 어른이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경우죠. 많은 이들이 이런 상태로 살다가 일찍 죽거나 신경증에 걸린답니다. 자기의 의식을 넓히기 위한 모색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여행은 멈출 수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길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앙투안. 누가 벌을 주지요? 융. 아마도 진화겠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겪을 때 자신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서 성장하려는 절박감을 느끼고 진화의 더큰 부분들을 흡수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자아 발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 주는 삶의 시기를 시작하곤 해요.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덧붙였다. 노인.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지. 너 자신을 알라. 앙투안.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죠? 융. 진화는 여러분의 일부분이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함이에요. 추가적인 것들을 흡수하고, 진화의 더 많은 부분들을 의식하게 될 때, 이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아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앙투안. 저는 아직도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진화와 계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있을 수가 없나요? 융. 진화는 너무 밝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측면이에요. 그 광채가 자아를 약하게 만들어서 자아도 밝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러면 자아는 일종의 팽창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인. 태양에 가까이 날아가려고 했던 이카로스를 생각해 보게. 융 박사는 이어서 말했다. 융. 진아는 선생님이고 자아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지요. 자아는 진아와 가까이에 있으면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요. 진아에게서 떨어져서 배웠던 것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흡수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다시 가까워지죠. 앙투안. 그러면 자아가 진아와 떨어지게 되어서 그 관계를 깨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융. 이게 심리적 소외 상태예요. 진화와 접촉이 끊어지면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돼요. 당신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자아가 성장을 멈추고 자신의 또 다른 부분들을 알기를 멈추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지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아와 진아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져야 해요. 사막에는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앙투안. 비행기는 고장났는데 사막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참신한 말이 저를 신나게 해주네요. 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